캡콤 컵 10 그룹 스테이지 두 번째 날 마지막 그룹 H입니다. 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스틸 얼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쵸. 저는 F조 때문인데 사실 이게 아 네. F조 F 아주 그냥 지옥 같은 네. 네. 대진들이 아. 있었죠. 네, 이게 또 뭐 간만에 장기간 중계여서 그런가. 네. 예, 그리고 또 나이를 이제 좀 더 먹어서 그런가. 슬슬 힘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H 쿠사나기 선수와 듀얼 케빈 선수, 트래비스 스타일, 플라블랙스, 자비엠, 렌까지 모두 여섯 명의 선수가 있는 가운데 승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2조는 오히려 다 1승 1패. 1밖에 없어요. 네. 1밖에 없어. 2도 없다 이제. 예. 아, 2도 없다 정말로. 뭐 저 세트 득실차는 네. 2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전부 1밖에 없습니다. 저. 그리고 또 프라블럼엑스가 이제 NCQ를 뚫고 왔기 때문에 네. 아, 바로 그리고 아, 듀얼캡에서 루크네요. 루크도 하고 라시드도 하는데 네. 일단은 켄을 상대로는 루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쿠사나기 선수는 켄입니다. 루크 대 켄 많이 나오죠? 굉장히 밸런스가 좀 잘 맞는 조기는 하네요. 근데 크림슨이 있어서 사실 좀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첫날의 밸런스는 황금 밸런스였습니다. 네. 먼저 2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듀얼 케빈 선수는 지금 1승 1패, 쿠사나기 선수는 1승 경기를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루크 대 켄 오늘 뭐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아, 많이 봤죠. 러쉬 잡기 이후에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는 쿠사나기. 선수들이 러쉬 넘어뜨려놓고 러쉬 약손 이런 거에 네. 무적기 안 낚여요. 잘. 그렇죠.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와, 그 쿠사나기 선수 가드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이 장풍 대응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퍼펙트 패리가 거의 나오고 장풍 약손이요. 구석에 몰린 쿠사나기 빠져나오고 대공 좋고요. 아 이러면은 거의 기울었죠.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네. 한 번 지르기를 실패한다는 건 그 라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스팟 6에 와서는 네. 아 굉장히 실패하면은 뼈 아픈 행동이죠. 어? 본인이 구석으로 가버렸어요? 네? 러쉬 뒤잡기가 약간 뻔하니까 그쵸? 그래도 펀치 카운터 데미지는 약하지만 상대를 많이 밀어냅니다. 느린 중단 안 깔렸는데 오히려 이게 심리적으로 좀 정승용 꼬일 수가 있죠. 와 심이 설마? 아 근데 오디게이지가 많아서 또 찔러요. 야 이거 쿠사나기 선수 용기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거 뭐 막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죽을 만큼 아프게 맞긴 하거든요. 네 뭐 체력은 많았으니까요. 네. 쿠사나기 선수, 듀얼캐빈 선수 일단 게이지 3개씩 다 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SA를 맞출 수 있을지. 야 이걸 또 낚네요.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또 잡나요? 아, 네 번은 안 하죠. 페리 근데 잡았으면은 잡혔으면. 오 이거 셋업! 야 최근에 이제 루키들이 많이 하는 건데 네. 잡기 해놓고 레버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쵸. 어쨌든 백점프 나오면은 뭐 1렙이건 3렙이건 쓰면은 확정이기 때문에 대공 SA 펀치 카운터 자리 바뀌고 3렙 아닌가요? 아 여기서 바로 쓰네요. 자 이러면은 구석이라서 쿠사나기 선수 쪽이 조금 유리해졌죠. 예. 러쉬 약관은 깔립니다. 네? 지르기로 맞더라도 그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잡을까 말까 약손 잘 내밀었고요. 펄아웃입니다. 영영력 잘 막아줬고 어디 점프? 쿠사나기 선수 오! 번아웃! 또 번아웃! 이거 캔은 작품 못쓰죠? 못쓰죠. 쓰면 큰일납니다. 네. 요 용미? 아주 그냥 번아웃만 보면 아... 예,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야 근데 이제 용미각에 용만 하다가 지금 죽었거든요? 캔들은 네. 상대 번아웃을 보면은 참을 수 없는 병이 있나봐요. 저도 캔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약간 이거? 지금?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가나? 예. 네. 지금이니? 가드 되나? 가드 되나? 그리고 가드 되면은 어차피 네.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선택지긴 합니다. 점프하다 걸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다시 경기에 들어가자. 듀얼 케빈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네. 잘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 매직 점프인 줄 알았는데 안중펀의 회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번엔 중단으로 콤보. 네. 아, 잡기 걸렸고요. 아, 이거 게이 잡기는 콤보 좋았네. 아, 저 강발이 왜 앉아 있는데 가드가 네. 됐는지 대단한 강발입니다. 다 태우겠네요. 다 태우고 올렸다가 네. 1레벨 쓰면서 마무리. 아, 딱 데미지. 퍼펙트 KO 만들어낸 듀얼 케빈. 오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조는 오늘 경기로 좀 많이 갈리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좀 탐색전이었다면은 네. 오늘 본격적으로 스코어가 벌어질 것 같아요. 서중발? 사실 서중발이 좀 굉장히 성가시긴 합니다. 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걸 치려면은 안중폰으로 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라이징까지. 아, 그냥은 못 도망가죠. 와, 리버설. 드라이브 게이지 비슷하니까 리버설 칠만하죠. 와, 또 패링. 위기인데요, 쿠사나기. 이대로 세트를 카운터 뺏길 확인. 수 있습니다. 2렙 있거든요. 아, 마무리죠. 쌍피 나오나요? 쌍피? 피피? 피피? 야, 쌍피가 나오면서. 아, 쉽지 않은데. 네. 사실 퍼펙트 라운드를 두 번 가져가기가 네. 식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듀얼 센스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듀얼 캐빈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쿠사나기 선수는 1승 1패, 듀얼 캐빈 선수가 2승 1패로 네. 앞서갑니다. 저는 지금의 매치를 놓고 봤을 때는 네. 듀얼 케빈 선수의 저 패링 실력이 좀 많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어쨌든 찍기 부분이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캔이 딱 들어올 때 계속 퍼펙트 패링. 퍼펙트 패링. 이것도 아. 너무 좋았죠. 이게 하필이면 뒷점프라서 예. 백점프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네. 없었고. 가드 데미지. 가드 데미지 확정이었고요. 초반에는 쿠사나기 선수가 오디 승용권 같은 강수를 좀 두면서 그래도 좀 위기 탈출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 이게 두 번째 세트에는 그런 장면도 없었죠. 맞습니다. 콤보 선택도 너무 좋고 여기서 쌍피 딱 해주면서 아, 일어나 네. 있었네요. 듀얼 케빈 선수 네. SA 맞추고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패드 쓰는 선수들이 네. 빨리 뽑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선 정리할 필요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아, 이 토끼도 킬러가 나왔죠. 토끼도 킬러 자빔 선수와 자비엠 선수 렌. 그리고 렌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남아프리카 선수들이고요. 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네. 좀 명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DJ와 루크네요. DJ 루크. 글쎄요. 그러니까 이 매치업은 네. 루크 입장에서는 저스쿨 하나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뭐 그런 예. 장면들이. 근데 저스쿨 말고 사실 뭐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프 빵빵 뛰어도 되고. 네. 이 장풍도 루크가 좀 먼저 주도권을 좀 갖고 있죠. 장풍 주도권도 루크가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뭐 DJ가 무리를 하려면 좀 밀어내고 싶으면은 네. 드라이브 게이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싸움이 되긴 되겠는데 자비엠 선수 토키토 킬러의 명성이 이번 캡콤 컵에도 이어질지 그렇죠. 결국에는 네. 자비엠은 왔지만 토키토는 오지 못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하단 자 옆에 침착해요. 네. 결코 뭐 못한 선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퍼펙트. 퍼펙트. 아, 좋네요. 렌 선수. 뒤잡기. 뒤잡기. 잡기 풀어주고. 네. 이야. 펀치 카운터. 진짜.
이 DJ들은요. 네. 와, 저 일부러 헛치는 것 마냥. 아니, 퀵롱을 퀵 롤링을 낚시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콤보 미스로 지금 상황이 좀 몸통 박치기. 위험합니다, 자비엠. 네. 아, 이거 양양약 콤보 실수로 네. 라운드를 내줘버렸죠.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네. 랜 선수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낚시. 아, 그런데 네. 너무 잘 피했는데 모으는 시간이 약간 애매했네요. 3레벨을 바로 써 사용을 해줘. 와다다다다다다. 자, 구석 보내고. 아, 또 똑같은 거, 또 똑같은 거. 이거 네. 아, 근데 안 내미기도 좀 그래요. 욕심이 그득한 그 저스쿨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통하게끔 잘 깎아왔어요 거리를. 퀵 롤링이 가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네. 있고. 중손, 약손. 컴온. 컴온 하면은 들어오나요? 아, 이거 본인이 원래 아 이거 펀치 카운터 콤보 되죠. 마무리입니다. 라운드 따라가는 자비 M. 네, 보통은 이제 컴온 하고 본인이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장풍 쏘는 척만 하고 가기 때문에 보통 러쉬로 달려가죠. 네.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까 말까가 네. 어, 좋아요 DJ가. 프레시 카운터. 3레벨은 아껴둡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네. 랜 카운터지만 약발이 나오진 못했어요. 드라이브 게이지가 없어서 일단 밀어냈고요. 어, 방금도 저스쿨 가기 좀 약간 날카롭긴 했는데 앉아 중발 가드다. 네. 잘 참네요 자비야. 와, 달려오는 오는 걸 봤나요? 양양양. 약간. 헤헤이 헤헤헤이. 셋업. 임팩트. 이거 왜 본인이 번아웃이 돼버렸을까요? 근데 마지막 기회는 있습니다. 어, 없나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남았죠 남았죠. 아슬아슬한데. 네, 남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뎀이고. 그렇죠. DJ의 SA가 안 네. 닿는 거리에서 견제를 하면은 또... 아, 아 이거 뭐 절망적입니다. 아, 디스밖에 없죠. 장풍 가드하기 싫으면 뛰어야죠. 네, 디스밖에 없었어. 네. 매직 점프를 노리는 것 말고는 뭐 거의 없었죠 경우의 수가. 아,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서프레서로 시작. 러쉬 서프레서는 네. 러쉬를 보고 버튼을 누르면은 오히려 서프레서 이기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드럽게. 요즘에 루크들이 많이 노리고 네. 있어요. 약간 짧았고. 우와. 와, 참 신기해요. 아, 이 저속골을 너무 잘 써서 뭐 이제 할 말도 없어요. 퍼니시 카운터 노리고 쓰는 거긴 한데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일부러 기본기를 헛치는. 네. 자, 너클. 여기서는 랜 선수가 좀 많이 몰아붙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서준발. 아, 하단 털어주기. 어, 또 번아웃이. 어? 번아웃을 신고. 어, 2레비. 아, 실수할 리가 없죠. 아이, DJ들은요. 이거는 네. 실수 절대 안 합니다. 캡콤컵에 나온 DJ 중에 네. 이걸 실수하는 DJ를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추가 콤보로 더 세게 때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6타에서 끊고 추가 콤보 들어가니까요. 네. 기다리고 있는 자비 M. 와, 근데 진짜 생러시 잘 안 쓰네요 자비 선수가. 잘 기다리네요. 방금은 모으는 시간 약간 부족했나요? 페리. 네. 아, 이거 안자강폰 일부러 치는데 지금. 아니, 성공률이 너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랜 선수랑 대전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러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 랜 선수의 약점이 아닐까요? 네. 잘 맞아주더라. Beast Mode, baby. 하지만 랜 선수 쪽이 번아웃입니다. 어, 대시 세 번? 야, 아, 또! 이거... 같은 패턴이거든요. 사실 이거 자동인데 막았죠. 네, 이러면은 네. 세트 따라가는 자비 M. 야, 아니 앞에서 허우적하면은 한번 휘둘러요. 그럼 퍼니시 카운터가 나.
근데 이게 알아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네. 약간 맛있게 꼬셔요 사람을. 이 표현이 딱 정답인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꼬시니까 아 이거 안 누를 수가 없겠는데요. 강선 앞에서 휙 하면은 뉘펀 씨 네. 중선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소베트 가드하면은 막 저스코라고 하는데 네. 자비브 선수는 일부러 소베트를 헛치고 그렇죠. 네. 잡기는 걸려주고 같이 맞고요. 와 아픈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렌 선수 부담이 있는지 거리를 자꾸 벌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점프로 가면은 네. 지금은 좀 약간은 가드 정도는 해줄 각인데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어? 바로 앞 가슴이 나고 와 오딘 또 가드해주고 답답합니다. 넘어뜨리고 아 이번엔 잡기 낚시. 내 닉네임이 뭔지 알아? 토끼도 킬러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깔끔합니다. SA 두 개 있고 대공자 신고 기존 방송에서 강너클까지 연결해줍니다. 중발 소베트가 가드가 되면 오히려 저속골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요. 맛있게 익지 않았다는 건가요? 야 이것도 타이밍. 점프 약손. 가드가 된 것도 신기하네요. 잡기 낚시 안 걸려주고. 와 쓴다고요? 이거를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어쨌든 번아웃 근처니까. 그렇죠. 장풍 헤이크가 있어서. 아 번아웃. 네. 근데 자미엘 선수도 게이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헤헤헤이 이것이 질러야 돼요. 아니 왜 썼어야 되는데 어? 설마 렌 선수 이거 욕심부리나요? 마지막 저스골로 한 번 더 저스골? 성공했습니다. 뚫려버립니다. 아니 게이지를 하나 썼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쓰더라도 사실 대세는 지장이 없는 게 금방 회복하니까. 네 러쉬 보고 네. 네. 안 닿죠. 아. 출발 도착. 잡기냐 타격이냐 이번에 앉아 약발. 또 이거 회심에 지금 저스쿨 기다리고 있는데 2랩 쓸 것 같거든요. 네. 아 역시 타겟 후에 바로 2랩에 우리 쉴 수 없습니다. 번아웃된 건 자비에.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요? 야, 아, 잡기는 잡기 연타 말고는 없었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잡기 연타 말고는 아무런 게 없었는데 하필 또 저거를 또 해줬네요. 사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강공격에서 네. 이제 임팩트를 많이 쓰는데 중공격 임팩트는 저런 식으로 잡히는 게 대부분이라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본 DJ 중에 네. 가장 강력한 저스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 저스쿨. 저스쿨을 시도하는 거는 이제 다른 그룹에 있는 DJ들과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잘 날까요? 너무 잘 날까요? 너무 잘 날까요? 퀵롤링 허쳤는데 저스쿨이 나오고 네. 안장강선 허쳤는데 저스쿨이 나오고 와 이것도 어떻게 기본기를 안 내밀죠? 저스쿨만 좀 모아서 보고 싶은데 그 장면은 없겠죠? 아 누군가가 나중에 네. 모아주지 않을까 하이라이트로 저스쿨 하나만큼은 일품입니다 네. 진짜 헤헤헤이 그리고 DJ가 이런 식으로 구석에서 안전한 셋업이 너무 좋아서 네. 압박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아 이것도 안 죽은 게 참 네 아 심리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또 패드 유저인데 네 저 약발 약펀 2레벨 쉽지 않거든요. 저 약간 그 엄지 지문 없애는 커맨드인데 그쵸 반바퀴를 네. 돌려야 돼 두 번 돌려야 되니까 해보신 분들은 좀 약간 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엄지가 뜨거워지죠 막 나중 가면. 그쵸 이제 굳은살 생기고
이 콤보도 너무 좋았고 이거 실패하는 DJ 진짜 없네요. 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DJ 2레벨을 실패하면은 다른 DJ들이 네. 좀 비웃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DJ면. 근데 루크는 또 그런 게 없어요. 루크는 지금 모두가 퍼펙트에 실패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퍼펙트가 되는 프레임이 한 2, 3프레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플레이어를 보고 하면 된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약간 하얗게 네. 변할 때 버튼을 떼면 된다. 그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경기 프라블로맥스 선수와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네. 블랑카 대 춘리. 오늘 우리가 춘리 블랑카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아, 요거는 또 이제 네. DRX 레샤가 보여줬죠. 그것도 메나의 블랑카를 잡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프라블로맥스 이 어렵디 어려운 LCQ를 뚫은 사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스타일 선수와 프라블로맥스 선수는 각각 1승 1패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비엠 선수와 두얼캐빈 선수가 2승 1패, 2승 1패. 음흠. 아 여기는 렌 선수만 전패를 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가능성이 있네요 현재까지. 자 블랑카 대 춘리가 될 예정이고 노스킨으로 가나요? 컬러도 기본 컬러 가나요? 설마? 자 블랑카. 지금 LCQ에서 구원해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프라블로맥스를 구원해준 블랑카. 설마 여기서 릴리를 바뀌진 않겠죠? 프라블로맥스도 사실 네. 유럽에서 굉장히 장기 집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오기 전까지? 엔딩워커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엔딩워커의 등장과 동시에 굉장히 좀 많이 폼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좀 캐릭터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네. 약간 게임을 좀 더 즐기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오디롤리? 아마존 리버랑 거리를 좀 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아, 오디롤링. 네. 패시브죠, 패시브. 자, 한 번 더 잡고 오디롤링 대처를 만들기가 워낙 힘들어요. 그렇죠. 와, 이거 추가타가 되네요. 퍼니시 카운터. 블랑카 짱까지 깔린다고요? 이거 번아웃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고. 번아웃 된 건 프라블로맥스였고. 예. 자, 트래비스 스타일 강하게 압박합니다. 예. 스턴. 죽지 않을까요? 아, 아니네요. 아, 하지만 아, 죽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헛치면은 마무리가 예. 되죠. 아니, 프라블로맥스 이렇게 미스하려고 애식 뚫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프라블로맥스 선수 가져간 경기였는데 실수 한 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페이크 하면서 게이지 다 소모했거든 지금. 네. 띄우고 중발. 블랑카도 서서 중발이 참 괜찮습니다. 안장강 선수 현재 자리 바뀌죠. 자리 바뀌고요. 대시대시가 플러스 한 3, 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대시대시 하거나 아 관성 서프라이즈. 네. 러쉬 한번 들어갈 만한데. 아 여기서 2렙. 이거 번아웃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안전 점프. 아 공 점프 잡기. 네 만약에 패링 눌렀으면 난리 났죠. 아, 양양에서 다 태웁니다 트래비스.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CA로 라운드를 가져가는 건 프라블럼엑스. 네 만약에 여기서 블랑카가 게이지를 못 뺐다면은 네. 좀 악수이긴 했는데 뭐 이 정도로 3게이지 썼으면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트림스 스타일 선수도 지금 게이지를 다 활용했고 아 네. 와일드헌트 개막 와일드헌트를 생각보다 자주 써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리고 수비할 때도 사실 어? 자. 블랑카 짱 도와줘. 퍼펙트 패리 잡아야죠. 근데 거기 블랑카 짱이 있는걸 안전 지르기죠. 아 너무 안전하죠. 이뤄냈고 장풍 쏘면은 아마존 리버를 하려고 거리만 재고 있죠 지금. 네. 예. 장풍도 쓰지 마라. 기공권 기다리고 있는 네. 프라블럼엑스 체력적으로 너무 우위에 있어서 굳이 가줄 이유도 없고요. 네. 와, 오 매직 점프가 될 줄 알았습니다.
트래비스 스타일 아니 춘리가 생각보다 딜레이가 적고요. 아 그냥 내려오죠 이번에. 네. 어 추던? 이래 쓰고 안 쓰네요. 패턴? 어차피 완전 점프니까. 네. 이번에 쓰지 않을까요? 3레벨 쓸까요 그냥? 아 어, 안 써요? 마무리 시키려고. 이야 프라블럼엑스 상대로 트래비스 타임. 아 결국 은종하기 일을 해주네요. 예. 저도 초반에 춘리 좀 만져봤을 때 네. 구석 은종하기 좀 사악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높이에 따라서 예. 3대 4대까지도 뭐 2대 하고 1대 치고 막 페이크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자 오디천 승각으로 일단 밀어냈고요. 에어리얼 대책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타임. 방금은 약간은 운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약 중을 썬 네. 덕분이니까. 근데 저것도 대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 자리 바뀌죠. 여기서 와 이거 진짜 구석에서 블랑카 짱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느껴져요 지금. 네. 봤어요. 리액션 모던 아니죠? 예. 클래식입니다 지금. 못 갈았고. 아니 근데 트리스탈 선수 그 SA 반응이 네. 모던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클래식으로 저 정도 반응 속도면은 아 이 선수 피지컬도 좋고 뒤잡기? 네. 하단. 아 2세트에서 2세트까지 천승각 써주고 중단 한 번 더? 하단 중단 이후에 예. 기다려주고 있고요. 발경을 까는 것도 꽤 괜찮네요. 약혼다. 맞아요. 회곤유수 동작을 저렇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거 그냥 막으면 되죠. 네? 오 패닝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또 프라블럼엑스 아까부터 번아웃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트래비스타일 뭐 잡기 풀 마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잠깐 위험했고 위험했습니다. 너무 근데, 기울었는데요. 근데 프라블럼엑스 선수 아 이것도 인사를 못하게 네. 사전에 차단했고요. 이러면은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됩니다. 어, 이 회복 다 하면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아 마무리되네요. 세트 스코어 2대 0. 이러려고 LCQ를 뚫은 게 아닐 텐데 프라블럼스 선수 1승 2패. 이게 네. 사실 어,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블랑카 그러니까 블랑카가 결국에는 어 메나 선수 덕분인지 네. 시즌 초기부터 이제 아 이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가 이제 선수들 머릿속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수비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랑카가 좋아하는 구간 그러니까 그 결국에 블랑카 짱을 깔기 전이라던가 네. 깔렸을 때 지르기 아니냐 이런 심리도 크게 굴려주고 오히려 수비하는 쪽에서 사실 프라블럭 선수가 구석에 몰아서 블랑카 짱을 활용한 콤보를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콤보를 놓쳤지만 네, 결국 라운드는 가져갔고요. 트래비스 타임 여기서도 지르지 않았었나요? 아 패링이었죠. 퍼펙트 패리 후에 뒤잡기 그래서 안전한 SA 네. 이거 맞으면은 추가 타도 아프게 들어가죠. 아 그쵸. 생각보다 실전에서 네. 좀 잘못 맞으면은 이제 두 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네. 쉽진 않습니다. 그쵸. 1렙 후딜이 좀 늦게 풀려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승을 거둔 선수들이 3명이 됐어요. 네. 듀얼 캐빈, 트래비스 스타일, 자비 M까지. 그러니까 LCQ를 뚫은 선수들이 대부분 본선 토너먼트에서 다 좋은 이제 성적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LCQ를 뚫었다는 건 그 적어도 이번 주에 내가 제일 컨디션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아,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전투력으로 예전에 CPT가 포인트 제로 운영이 됐을 때 네? 포인트 1위가 LCQ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예 그때 이제 펑크 선수가 1위였고 LCQ를 만나는 건데 펑크 선수가 이제 트위터에 그런 말을 했죠. 1위가 왜 LCQ를 만나냐. 야 나는 진짜 포인트 열심히 벌어가지고 1위 했는데 그날 컨디션 제일 좋은 놈을 만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게 좀 억울할 수 있죠. 네. 자 쿠사나기 선수와 자비엠 선수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네. 켄과 DJ입니다. 역시 자주 나오는 매치업. 켄 DJ 뭐 켄 DJ 루크 약간 3파전이 자주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 매치업은 이제 뭐 DJ가 좀 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도 서로 캐릭터들이 다 이제 좋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네, 저는 증명하죠. 예. 쿠사나기 선수보다는 차빌 선수의 이 저스콜. 네, 요 맛있게 꼬시는 아주 함정 카드거든요, 거의. 쿠사나기 선수도 아까 경기를 봤을 테니까 그런 네. 부분 알고는 있을 텐데. 아, 알고 대처가 안 되는 그런 저스콜이긴 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유혹하는. 헤헤헤. 잘 보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실내 번아웃 직전입니다. 어, 그냥 내가 번아웃 되겠다. 그렇죠. 좀 건들면. 어 그런데 이건 좀 위험하죠. 지금 게이지도 없고 스턴. 야. 아 근데 이건 정직하게 스턴을 시키는 네.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나 체력이 좀 많았다 보니까 좀 더 네. 깎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욕심이죠. 자리 바꾸고. 어 스턴 확정입니다. 이거 DJ는 확정이에요. 그렇죠? 확정. 못 빠져나갑니다. 공격부터. 야 게이지 하나 쓰고 좋은 콤보 선택. 쿠사나기 마지막에 저 도트가 남았으면 네. 그냥 실내가 오디 실내각을 끝까지 썼으면 어땠을까. 저, 하지만 믿음이 부족했죠. 예. 실내각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헤헤헤 안쪽 점프 잡기는 풀어주고요. 아 기본기 사용 어, 자리 바뀌고 어? 이거 다시 자리 바뀌고 어? 약간 의외 네. 의아한 상황입니다. 와 역시를 봤나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어요. 페링을 길게 보여주니까 저걸 반응하네요. 와 이거 재밌네요. 네. 페링을 길게 해버리겠다 차라리. 다시 찾아온 위기 자비 자비엠 승용권으로 마무리됩니다. 야 이거 근데 네. 쿠사나기 선수가 눈치를 챘으면 한 번 더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예. 네. 생각보다 지금 저스콜로 꼬시는 거 잘 안 되고 있죠. 네. 거의 안 나옵니다. 네.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임팩트. 대구 대처죠 이거. 네. 아 오디 승용권. 아 질러줍니다 결국에는. 아 이렇게 번아웃이 되면은 페리를 보여줄 수가 없죠. 어, 놀란 마음의 임팩트. 네. 이게 중중이 있거든요. 중중. 중중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턴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 스턴. 세게는 안 맞겠네요. 그쵸? 어? 다 써요? 리셋! 어? 이거 쓴다고요? 어? 자리 바뀌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도망갔죠. 예. 와. 어? 자리를 셀프로 바꿔주는. 아 하지만 너무 가까운 데서 니샷이 들어왔습니다. 예, 니샷이 있다. 대공치기 어렵다 이거. 체력이 적으면은 승용권 쓰기가 무서워요. 예. 같이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저 안자강포 진짜 꼬시는 역할인데. 들어오다가 강손에 걸렸습니다. 헤이헤이헤이 이후에 잡기. 아 뒤잡기요. 근데 이래도 이래도 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어 설마 분위기가 어 쿠사나기 선수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자비엠 네. 선수는 콤보 한 번이면 보낼 수 있을 만한 게이지 상황입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임팩트 빨리 눌러서 다행이죠. 맞습니다. 네. 이거 머신건이 데미지가 충분히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모아져 있는 게이지는 써주는 게 기분이 좋죠. SA 3게이지 써주면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춰줍니다. 그쵸. 자비 M 자 1대1로 맞춰주는 자비 M 캐릭 변경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네.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속도 좀 많이 지금 심어놓긴 했는데 진짜 잘 참네요. 쿠사나기 선수가 이거 누를만한 것들을 좀 안 눌러요. 네. 뭐 예를 들면 안자중발 다음에도 지금 자비엠 선수가 저스코를 한 두 번 정도 보여줬는데. 아 여유 있게 콤보 들어가죠. 러쉬 강공격 후에. 아 보면은 실내각을 특정원과 강하기 싫어서 중이나 강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막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달려가지 않고 상품 견제. 달려옵니다 이번엔. 오 잡기 잘 풀었고요. 아 왠지 강승용 타이밍 잘 봤네요.
잡을까 말까 심지어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강용미도 아니고. 네 아니 어떻게 알았죠? 네. 뭘 예상한 건지. 네. 아니 진짜 예상이었을까요? 저게 나올 이유는 사실 없었는데. 그쵸 잠깐 네.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리 바뀌거든요. 자리 바뀌고 그쵸 구석으로 보내는 네. 선택 점프 방송 또 시켰죠? 어 3렙 찼죠? 아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쿠사나기 선수가 그러니까 비교적 마지막 세트는 되게 쉽게 가져오는 자비오 선수 특유의 네. 이 상대를 유혹하는 저스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쿠사나기 선수가 네. 확실히 이전에 뭐 렌 선수와의 경기를 이제 뒤에서 지켜보면서 네. 아주 이거 달콤하게 꼬시는 친구구나. 저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쿠사나기 선수가 2승 1패, 자비 M 선수가 2승 2패, 2승 1패가 여전히 3명. 네. 쉽지 않은데요. 정말 쉽지 않은 조가 됐습니다. 여기 이 그룹 H도 승자승까지 따져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애초에 시작할 때 다 1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1승이건 1승 1패건 어쨌든 2승도 없었던 그런 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아 이런 게 이제 또 리그전의 재미죠. 네. 와 여기서는 니샷 너무 좋았고. 자비오 선수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통한 거군요. 예. 아 저스쿨은 진짜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통하지 않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예 거리가 그 쿠사나기 선수가 저스쿨이 나올 만한 거리 자체를 안 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제 DJ도 뭐 에어슬래셔로 견제를 한다거나 네. 뭐 좀 더 긴 강발 같은 걸 내민다거나 하는 액션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가 점프를 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에어슬래셔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찍히기도 했고 여러 번. 렌 선수와 듀얼 케빈 선수네요. 자 렌 선수의 루크, 듀얼 케빈 선수도 루크, 루크 대 루크 동쾌전이 여기서 또 성사됩니다. 전투력만 좀 봤을 때는 듀얼 케빈 선수가 좀 한참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루크 대 루크 아직 모른다. 여기서 굳이 라시드로 꺾을 필요는 없겠죠. 네. 루크 대 루크전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듀얼 케빈 선수가 훨씬 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안중반 잘못 아 어? 라시드네요? 라시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하죠. 동쾌전을 하기 싫다. 그렇다고 라시드? 아 글쎄요. 사실 라시드가 루크 상대로 좋은 픽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거든요. 대부분 라시드가 루크 싫어해요. 네. 어려워해요. 실제로 장풍도 그렇고 앉아 중퍼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네. 듀얼 케빈 선수의 선택 존중하면서 네. 루크를 이기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렌 선수 1승이 필요한 상황. 오디 장풍 다음에 접근. 사이클론 다음에 아 이게 안 되죠. 억울하죠. 네. 이게 안 되죠. 듀얼 케빈 선수 라시드를 선택한 건 실수가 아니었을까? 망한 것 같은데요. 네, 저 망한 것 같은데 지금. 러쉬는 안 나갔습니다. 다행히. 네. 아이고 구석에서 나오지 마. 이거 좀 중단.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방금은 아니 뭐 무슨 심리인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아니 저기서 이게 라이징 미스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저 그냥 약펀인데 미스죠. 와 또 이거 퍼펙트 패링이 터져버리고 듀얼 캡이 그냥 이거 루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중바로 가면서 일단 자리 바꿔줍니다. 듀얼 네. 캡이 그리고 지금 잡기 깔리는 셋업인 것 같은데 렌 선수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아 대공 안 나와요 이러면 네. 아 무섭죠. 네 가드하고 그냥 번아웃? 그렇죠. 번아웃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상황은 그리고 무턱대고 들어가다가 네 그냥 뭐 중펀이나 강펀 맞아버리면 바로 3레벨이 꽂히긴 하거든요. 자 여기 셋업 미스? 데미지가 안 나올 테니까 기다립니다. 렌 이제 다음 콤보의 마무리 될 수도 있는 듀얼 캐비
중공격 허용을 끝나요. 이거 잘 참았네요. 이거 잘 참았네요. 내밀고 싶은 타이밍에 랜 선수가 좀 먼저 내밀어 봤는데 조어케빈 선수가 잘 기다려줬습니다. 어디 점프? 양양으로 밀어주고. 근데 듀오케빈 선수도 지금 그 루크랑 기본기 싸움 할 자신은 없죠. 계속 멀리서 이제 생러쉬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계속 이거 이제 안중펀 한번 터져준다. 야. 근데 랜 선수도 약공격 다소 약합니다. 기다려주고. 이거 걸린다. 야, 근데 대공 진짜 잘 쳐주네요. 워낙 이제 또 라시드 많이 했던 선수니까. 네, 방금 스피닝 너무 깔끔. 아, 이거 이래 깔고 싶어서 갔는데. 넘어갈까? 확정이죠. 그렇죠. 오디 스피닝 이후에 스카이아이까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이건 너무 좋았죠. 랜 선수. 어? 앞으로 한 대. 지금. 이제 없거든요. 이거 스파이크 오거든요. 이거. 야. 끝까지 기다립니다. 듀얼 케빈. 믿음의 오디 스피닝. 근데 이글 스파이크도 위험하다. 네. 그때 3레벨 쓰면 나 망한다. 근데 저 오디 스피닝도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강발이 아니라 사실 루크 강펀으로 뛰어야 돼요. 맞아요. 이 매치업은. 야 분명히 몸이 빛났는데 믿으면 안 되는 대공기입니다. 양양양 임팩트. 안 했네요. 임팩트가 확정적으로 네. 들어갈 텐데 일단 참아줬고요. 잡고. 아 러쉬 안 나간 것 같고 두 선수 다 중거리 필드전. 오 이거는 히트 확인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석에 몰리면 위험한데요. 중발 퍼니시 좋았고 퍼펙. 야 이러면은 중단? 네 뭐 아무런 그게 없죠. 약발 중발만 할 것 같긴 한데 네 차에 더 밀어서 이웃사르 소환각을 한번 봐준다면. 카운터 확인 좋아요. 네. 이웃사르죠? 쓰나요? 그쵸 이거 끝났죠. 지르냐 안 지르냐 하지 않을까. 밀어내고 그쵸. 잡기로 마무리.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람을 타면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잡기? 워린드 날려주고요. 앞잡기 다음에 워린드를 바로 쓰면은 기사가 다 깔리거든요 거의. 오디 스파이크 번 한 번 더 셋업 하는 척. 네. 이게 이래비 또 같거든요 지금. 문제입니다. 마무리죠. 이렇게 되면 슈퍼라시도 키. 미리 일어나 있네요. 승리가 아직 확신이 있었죠. 네. 자, 여러분 듀얼케빈 선수가 그룹 H에서 다음 그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막을 수 있는 선수가 그나마 미스터 크림슨. 아, 미스터 크림슨. 프라블러 맥스. 예? 가 되지 않을까? 스타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스코어만 보면. 아,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경기가 다 끝났나요? 그럼 오늘 경기가 다 끝났나요? 아, 랜 선수와 듀얼케빈 선수 경기를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그룹 H까지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퇴근이라고? 1시도 안 됐는데 네. 너무 이른 퇴근 아닙니까? 나 오늘 2시에 왔는데 아니 2시에 왔는데 1시가 됐네 이게. 뒤로 1시간이 갔네요. 11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네. 네. 그래도 예전에 막 12시간씩 했던 것보다는 예,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때가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예. 뭐 저는 탈출 안 합니다. 탈출 같은 거 잘 안 해요. 예, 탈출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전 탈출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 예. 그런 일이 펼쳐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때 와줬던 친구가 굉장히 네. 젊고
체력도 이제 그쵸. 항상 왕성할 그런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남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 대화 앞에 보이는 대화 말고 뒤에 과로를 좀 잘 봐야 된다. 과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도 진우야 피곤하니라고 했지만 뒤에 과로 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줘였는데 네. 예 피곤합니다. 진우야 피곤하면 아. 들어가렴. 과로 치고 제발 가지 말아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네. 가기만 해봐라. 네.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네. 피곤하면 가도 돼. 사실 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네.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할때 그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사열 딱 했는데 네. 막상 딱 도착해가지고 중대장님이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춥나 했는데 제 밑에 후임 한 명이 예! 예. 야. 그렇죠. 예, 사실 소신껏 그것도 과로가 들어간 거죠. 춥나 걸어치고 춥다고 하는 순간 너네 끝난단데 그거를 또 과로를 못 읽고 잠깐만요. 예. 지금 그룹 아 정리가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페남 선수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무조건 승자조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이거 정말 카와노 선수가 지금 카와노 선수 약간 불안해요. 크로스오버 네. 선수도 있고 근데 높은 확률로 카와노겠네요. 네 약간 이제 두 선수의 경쟁이 되겠죠. 네 페남 선수가 사실은 이제 카와노 선수와의 승리가 네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선수 스스로가 카와노 선수를 뛰어넘어야 되는 네, 네 그런 숙제가 남았네요. 그래서 조 A였나요? 네 그룹 A였습니다. 네. A조에서는 이제 페남 선수 사실상 확정. 네. 근데 그룹 A가 나와서 약간 불안한 게 네. A, B, C, D, E, F, G, H까지 순서대로 쭉 보여줄 것 같아서 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설마. 아니 근데 A만 보여줄 이유는 사실 또 없잖아요. 빨리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네. 그리고 여러분. 스타트 지지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 B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라이 B 크리스성 선수가 네. 3승 전승 빅보드 선수 2승 1패 대표 선수 2승 2패 데스페어 킹 선수가 2승 1패 여기도 지금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룹인데 샤카 선수와 디스토리가스 선수 이 선수들을 파괴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네. 이 조에서 지금 크리스 웡이 살아남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크리스 웡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참고로 예. 크리스 웡 선수 국내 플레이어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랭킹 매치도 하고 있고, 네. 온라인 토너먼트에도 출전하고, 네. 네, 토너먼트에서 만나본 분들도 많은 그런 네. 선수입니다. 온라인 워리어 출신. 그렇죠. 온라인 나름. 워리어 출신이죠. 네. 또 뭐 이제 오프라인 대회 다 나갔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프랑스를 가져가는.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때 당시에 크리스 선수가 우승했을 때 네. 아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저 진짜 뭉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와 이걸 끝내 해내는구나. 사실 막 7.8기 정도로 많은 트라이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뭐 월드 워리어나 네. 뭐 온라인 프리미어나 이런 이벤트들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C조에 야 여기가 이제 사실상 JP조죠. JP조 너클드 선수가 전승 네. DCQ 선수가 3승 1패 두 선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네. JP가 이렇게 득실득실 있는 조에서 너클드가 어떻게 1위를 하고 있냐 케미하거든요. 그렇죠. 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케미를 하기 때문이다. 가일이 아니다. 네, 예. 가일 유저들이 이제 저놈 봐라 저놈 가일 아니다 저거. 네, 이게 네. 그 결과만 보시는 분들은 너클드가 가일인데 야 여기 JP들 뭐... 사이에서 살아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오해입니다. 네, 그렇죠. 예, 케미였죠. 케미죠. 네. 근데 또 케미 유저분들도 손가락질하거든요. 저 반쪽짜리 저거 가일이나 하지 네. JP 할 때 JP 나올 때만 캐리 해가지고 그쵸. 근데 너클드 선수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뭐, 예.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카로 우승하고 네. 가일 스킨을 만든 아주 그런 예. 네 훌륭한 선수죠. 네, 여기도. 아 여기 혼란스럽습니다. 그룹 D 마이크 선수가 2승 1패 NL 선수 네. 2승 1패 지금 가능성이 높은 두 선수고요. 사실 이게 선수.
그 발마스터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는가. 발마스터 선수가 1승 3패, 타카무라 선수도 1승 2패고요. 솔비엔지 선수가 힘을 많이 냈고 가치쿤 네. 선수도 약간 일격을 당했죠. 여기에 핵심은 발마스터가 모두에게 지고 가치쿤을 잡아버려서 NA 선수가 웃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아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NA 선수가 이제 야 끝나고 국밥 먹으러 가자. 근데 그룹 D는 네. 3승 1패도 약간 불안할 수 있을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수 있죠. 예. 발마스터 선수가 심지어 킴벌리로 가치쿤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혼돈으로 갑자기 아니, 평화로웠던 마을이 네. 평화로웠던 이게 되게 평화로웠거든요. 닌자가 갑자기 침입해서 이게 그냥 내가 잘하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평화로웠던 그 마을에 갑자기 발마스터가 아유 모르겠다 야 하면서 사실 난 손마스터지 하면서 네, 고춧가루를 막 뿌려버려가지고 예.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쟤도 못해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그룹 2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시안 선수와 후도 선수 현재까지 네. 전승.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됐고요. 1승 2패 시작됐나요? 시작됐죠. 왜냐면은 예. 3승 2패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아 후도를 두 번 이겨야 된다고요? 아 후도 선수와는 이미 했고 예. 그러니까 예. 그 다른 선수가 지금 후도를 두 번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사모예 선수와 나미카즈 선수. 나미카즈 선수가 여기 이 그룹에 있는 예. DJ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최악체. 네 그렇죠. 예, 3패 예.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는 사실 이 정도면 저 잘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DJ? 그렇죠. 3JP보단 낫다. 그렇죠. 아,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예. 따지자면 그렇긴 3DJ의 합니다. 3DJ의 이루크였죠? 예. 네. 3DJ 이루크. 끔찍하네. 거기다가 그 DJ 중에 두 명이 시안과 후도다. 아이고. 아이고. 저... 예전에도 몇 번 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제 네. 그 단점이 있는 캐릭터들한테 아 F죠. DRC 아. 레샤가 당당하게 지금 1위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룹 F? 일단 앤디 워커 선수와 네로더 박스 선수. 앤디 워커 선수는 네. 기대보다는 약간 지금 저조한 성적인 것 같고 네로더 박스 선수가 힘을 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예. 누구도 죽지 않았고 누구도 살아있어요. 이 조는 진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그리버드 선수와 그 앤디 워커 선수는 사망 각이었는데 네 살아났죠. 오늘 다 부활 갑자기 다 부활했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예. 2패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승자승 보고 할 건데 어차피 다 2패 정도는 할 거여서 지금 이 그룹 F는 3대2가 몇 명이 나와서 네. 누가 올라갈 것인지 그쵸. 내일 굉장히 기대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트 관리도 꽤 중요했다. 이 조는 세트 관리가 중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스코어인데 네. 레샤 선수가 플러스 2로 그렇죠. 그러니까 2대 1이 없죠. 레샤가 예.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웃긴 거는 플러스 2가 있고 0000이고 마이너스 2예요. 네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네. 레샤 선수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조가 또 아마 나올 건데 야, 어쨌든 지금 F조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이거 진짜 모른다. 정말 모릅니다. 아 여기는 우마 레인프로 근데 레인프로도 모른다. 불안하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마 선수 레인프로 선수 온라인 어리어 출전 경력이 있죠. 네. 네. 우마 선수는 뭐 제일 먼저 등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공지를 그쪽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따로 그쪽에 알려주진 공지를 안 하고. 네. 되게 빨리 등록을 하더라고. 그리고 세이프 선수, ROF 선수, 중류 네. 선수, 가넷 선수 있는데 가넷 선수는 좀 많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네. 세이프 선수, ROF 선수, 중류 선수까지는 아직까지는 경쟁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레인프로 선수가 2승 2패라서 좀 불안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패를 한 선수한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레인포로 선수가 이제 남은 경기가 JP여서 가일로 JP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어렵죠. 예. 갑자기 케미가 나오진 않겠죠? 뭐 절대. 예 절대. 너클 선수. 예. 예. 레인포로만큼은 저는 레인포로 선수가 다른 리얼 가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리얼 가일. 예. 아 그럼 너클 선수는 페이크 가일인가요? 예. 하프 가일 반반하기 때문에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제 자기 그룹 안에서는 반반 해주고 있습니다. 야, 마지막 조네요. 아, 이 조는 사실은 이건 정말 프라블로맥스가 의외지. 나머지는 네. 이제 뭐 듀얼 캐빈이나 트래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맞다,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쿠사나기 선수가 예. 약간은 좀 더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가능성이 있고 그 자비엠 선수가 아슬아슬한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네. 지금 3승 1패가 듀얼 캐빈 선수 한 명이기 때문에 네. 트래비스 선수, 쿠사나기 선수 까지 자비엠 선수가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네, 이게 프라블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력보다는 네. 이제 타인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렇죠. 근데 프라블러맥스 선수도 경기 수가 아직 네.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네. 전승을 하면은 혹시라도 위에서 져주고 그렇죠. 네. 내가 다 이겨야 되는 네.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LCK를 뚫고 이렇게 본선에서 헤매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았는데 네. 포라블럼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메나 네. 선수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어떤 책임 있죠? 블랑카로 굉장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블랑카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남은 일정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의 이제 세 번째 날이죠. 그룹 스테이지 세 번째 날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네. 4시 반 정도부터 네. 좀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날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 월드 챔피언십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대망의 파이널이죠. 아, 정말 상금 100만 달러의 주인공을 가려내는 네. 날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다 이제 진출 가능성을 바로 앞에 냅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확정된 그룹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그룹은 예. 이제 수도시안 정도가 네. 네, 뭐 고기 말고는 지금 뭐 내일이나 돼야 알지. 네. 예. 이거 뜬금포로 진짜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 F조 가장 밑에서 시작했는데 네.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때문에 진짜 아무도 모른다 지금 상황이. 잘 짰네요 정말. 아... 스케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 피 말리게. 근데 뭐 저희는 뭐 보는 입장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선수들은 얼마나 피가 또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아... 네. 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분들도 들어가고 싶나 봐요. 예, 악수를 나누고. 예. 예. 엔딩 엔딩 쳤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3일 네. 예,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스튜디오 사우라비스 특별해서 잊지 마요. 그리고 MDK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l the streets we back up. Crossover. 2-1 over Shadouken. Finish it off, baby. Yeah. Blast the ad to the danger. DI after the drive rush. That's gonna be too late to pull the trigger on that jab, so he doesn't get anything. And he's stuck there. Wow. Opens him up with the crouch strong. And this is not looking too good. Oh, this is not looking too good. Getting for a guess for game scenario. Bates out the wake up level one. Shaq has got drive gauge to work with here, but one hit. And that's it! Shit! Sword God was so hesitant to even try to respond. Oh no! I think that's it! That's that could more be than it enough. If he does the whole thing! Oh, and Super Arc 3 for Nephew will close it out in record time. Yeah. Matchup I feel is particularly bad for Jury. Out there for the meaty. And still within the time to get the interruption against the forward fears. Big damage, and he's going to look to burn himself out here. Jump medium. Level, no. No, it's a safe jump, but he's still going to be, yeah, negative two, and what a bait out against the throw, Chris Wong. His offensive maneuvers, so hard to decipher. Despair King, not able to clutch it out, or... He's looking a lot better for Big Bird. I love the stoppage against the drive rush. Got him again. The medium, the overhead as well. Level two, meteorite, smash. Damn. And I think he's crouched. There's no way. No, he got he's standing. It was a counter hit. Oh dear, vicious. He's only got one more hit left. He can't jump either. He has hit like 400 of those sweeps so far. Oh, the punish. Level
is available on the jungle here too. Instead, spends that. Yeah, gonna be right into it. So easy peasy there. Ooh, you see the meeting spire arrow? Yes, of course, because we are gonna put him in burnout. Going in for that OD dive. Anything? There we go with the drive pick, but we block those because he knows that he doesn't have a lot of health. Now he is in burnout. Chip. This is not looking good. Knuckle Dude. Mistakes from the previous rounds. Yeah, in a bad spot here for Dookie. Doesn't even have level 2. Oh, Sky High gets him out. Oh no, he gets hit. That is going to be some good damage. And of course, that corner carry, you got to block that overhead. Dookie going 2-0 against Fang. Looking at the air throw again. No go on that. So we see a punish counter on the landing. Close enough to get the punish. That should be the kill. There. Gotcha, who knows? That's going to be that. Did he find it? No! Oh, block, I lied. And Gotcha, who survives to put this man down. Drop it if I can stand fierce. Oh, is this already enough? I think it's going to be, barring a drop. Enough, he needs one more series. Parries, not in time though. Oh, huge read. Doing normal damage, which is huge. Yeah, normal damage compared to other characters. Yeah. Calls out the minus 8. It's time to eat. Counting medium, he's gonna get the hit, the 3-piece, a fall right after it. Sweat on the wall, you're about to fall. Look at that, the crank hand's about to land. He gets a punish counter, he gets the follow up, he gets it. Out, no, not for long. Soul's back in the mix. Got him! What timing on that button? Just like that, all the resources are spent, because of course they are. Soul is going to go up 2-0 and take the set versus Mike X. So now, like... Over Rihanna, but Shan didn't get the punish. I like that. Changing up the trajectory when you leave the corner gives you a better opportunity of surviving. Nice block. No. Oh, pulled back on him real quick. Body slam. Oh, the people elbow after it. Yo. The extension. I didn't even know he could do that. I didn't even know. Right? I didn't know. Perfect. Namikaze in trouble. One more for the game, and he whips. So good. Attention, a combo. A couple of clean hits. Either one of them can take this. Mirkin trying to close out the set, though. Samuel trying to continue the set, though. And Mirkin, he has enough mirror to make that gambit that I talked about before, that drive rush crouch, medium kicking the straight drive rush cancel. Oh! Oh, he just goes with a drive. Drain that of Snake Eyes. Oh, wow. Neutral jump. Oh. They trade. I was looking for a throw. He's got level 2. He can fight back with it. The chip is tough, though. The funky slice. That's still plus 1. Oh, the DI. What a series from Xian. This might do it if Xian doesn't drop the combo. Nero has to walk. He has to walk, and he doesn't. Whoa, you thought? He drives on in. He's stuck in the drive impact. He has enough meter in the tank. He goes for the... Marshall him in the corner here. Make sure he doesn't get out. And it's a delayed tank there. Air slash. Bang! He doesn't have life. And he doesn't have enough life to withstand it. And he knows it as well. He knows it's a free stun. That's why he's trying to run away from My it. God, LeSean! But and he made it win! Another empty jump! Oh, man, that was crazy. You see it there, time and time again. Nero didn't clock onto it. Similar to what we saw with Destroy Gods. This is the distance where Indian Walker gets to really dictate the pace. He's looking for level 2. No. No shot. No shot. That's more than enough damage, baby. There you have it. Weekend Festival going to close it out. Solid 2-0 there for Ending Walker, especially after a... Yeah. So it didn't get the full animation. Whoa, and the reactions! Rain. Yes, fireball chased down. Wow, and hits him grounded. It would have worked on the air anyway, but... Good awareness. Go overhead. Here we go. Yep, going in for the level 1, and that will be it. Uma going... Now. Ooh, and Portal's a threat here. Chip's a threat here. What's the escape option? And it's not grab. I mentioned before, right? That's the safer option. Mm-hmm. Yeah, just a safe, sweet. I like it. Oh, mix-up was clean. That's one of those ones as a spectator, you maybe see it, but as a player, maybe no. Not. Scary. High-low could be the round and oh, the whip no, punish. Oh, no, the whip punish. There you go. Well, he tried. Got him. He walks back, finds a finesse and blast and put this man to rest. You got the bar at the bottom. You don't even need it. It's DJ. How's that? How's he going to find this? Up with the fireball. If he's going to get the chance, ball. He's not going to get the chance. Has to be careful the bar at the bottom. Ooh, finds boy. A shimmy. That's a stimmy one. Time to dump out the damage and get it done. Let's begin. Level 2. My win condition. Yasara's out. Is he close enough to get hit? No, not quite. The dash up throw. Do